근데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그 리딩 그룹에 있고 싶은 거예요라는 거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하프 센츄리 오브 인터넷. 근데 사람이라는 거 심리적으로 뭐 50년이나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닌데 50년 지나면 뭐 그거는 인프라스트럭처지. 그 다음에 두더 커지자 그런 거는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한 10년 정도 사이에 그 에코시스템도 그렇고 우리가 리딩 그룹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도 꼭 그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다. 근데 제가 뭐 했는가 하면 제가 이런 책 이거 네 번째 책입니다.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겁니다. 근데 그 My Last Book 그 2031년에 출판할 겁니다. 근데 왜 그 제 라스트 북 되는가 하면 그때 제가 나이가 90대요. 근데 보니까 지금 제가 80인데 80 정도 되니까 이 책 쓰는 거, 책 쓰는 거 뭐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뭐 그 논문, 두꺼운 논문 한 20개 정도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얼마나 힘드는데. 그 전에 제 논문 하나 쓰는데 대충 그 인풋 되는 논문가 한 100개 정도는 되죠? 그 머릿속에 다 제대로 있고 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제가 그 Half Century of Internet in Korea, 코리아만 아니고 그, 세계 때문에 그 마음 먹었습니다. 2031년에 이 책 나옵니다. 지금 한 20% 정도, 해마다 대충 하나 내지 두 개 그 메이저 아티클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오케이. 카이스트. 제가 카이스트에 82년에 왔어요. 근데 2008년에 은퇴했고 65세 여기 카이스트는 우리나라는 65세 되면 은퇴하니까 2008년에 그 은퇴했고 근데 그 다음에는 그 명예 교수라는 형태에서 꽤 많이 그 카이스트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3년 전에까지는 일주일에 한 3일 정도는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수영장 못 쓰니까 왜냐면 제가 여기 오는 이유 중에서 절반가 그 수영하고 하루에 오후 2시에 2.2m 제가 마음대로 수영할 수 있는 수영장은 한국에 거의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안다. 근데 그 코로나 때문에 폐쇄해 버렸으니까. 근데 이제 그 다시 오픈했으니까 어떻게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카이스트 굉장히 appreciate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가면 다시 한번 이런 거 해야 되면 제가 일생 그 똑같이 할 것 같대. 전도에 제가 그 카이스트 오버롤 하기는 카이스트 제가 좋아합니다.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연구 분야는 주로 그 네트워크, 그 다음에 그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분야 했고, 근데 그 뭐가 좋아하는가 하면, 먼저 그 학생 굉장히 좋아요. 저도 미국서도 조금 강의도 했고, 일본서도 강의도 했는데, 중국에서 여기 학생 괜찮아요. 중국하고 비슷하기는 비슷한데 거기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특히 지화대학교 정도는 뭐 머리는 아예 말도 안 되는 정도 좋고 좋은데 거기 학생도 괜찮은데 여기 학생도 굉장히 좋은 것 같대. 제가 그렇지 않으면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워킹 엔바이러먼트는 여기 카이스트가 오브젝트를 볼 때는 잘 해줍니다. 가끔 제가 미국에 있는 교수한테 그 설명 해주는데 카이스트에서 대충 그 혜택은 이렇게 되고 있다. 오 마이 갓. 미국에 있는 세라가 톱10이 정도 레벨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하고 비교하면 여기가 낫죠.
그러니까 저는 좋아했고, 근데 물론 그거로 만족하면 안 되는 거는 또 조금 임프루브는 해야 되지만, 오케이. 그럼 what may be needed? 먼저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운 얘기합니다. Award. 지금까지 카이스트는 SCI 논문은 잘 압니다. 내내 머릿속에서 교수라는 거 SCI 논문만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퍼블리시 하는 방법으로 뭐 워낙 여기 교수 뭐 학생 머리 좋으니까 똑똑하니까 그 어떻게 하는지 그냥 뭐 마스터 잘합니다. 그 다음에는 뭔데? 그거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it's only the beginning. 다음에 fellows라는 거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리딩 저거 있다가 그 티어트 아워드에 가는데 그쪽으로 가는 그 fellows. 예를 들면 제가 컴퓨터 사이언스 하고 있으니까 ACM. 근데 그 다음에 여기 보통 노벨상 그런 거 얘기하면 보통 물리, 화학, 생물 이런 분야가 많은데 그쪽에서는 예를 들면 AAS, 페로, 우리나라에서 몇명 있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카이스트에서 몇명 있는지 아세요? 근데 여기 주로 마네지먼트, 카이스트의 마네지먼트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어려운 거는 본격적으로 여기서 신경 쓰셔야 되는 거는 tier 2 award. 보통 tier 1 award, 예를 들면 노벨상도 그렇고, 튜링 아워드도 그렇고, 필드상도 그렇고, 그 전에 보통 아워드 하나, 두 개 정도는 받았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 그 리스트 여기 갖고 계세요. 근데 카이스트 교수 누가 그거 받았어요?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카이스트는 카이스트만 신경 쓰면 되는 거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도 신경 써야 되니까. 근데 그거 리드하는 익스페리멘탈 인스티튜션이라고 저는 카이스트가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그런 자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페로의 그 리스트 카이스트만 카이스트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도 그렇고 티어 2 아워드의 그 리스트 근데 누가 받았어요? 라는 거는 먼저 베이스 데이터로 마네지먼트에서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그 전략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데? 근데 이 전략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일본은 일본대로 옵티마이즈 하고 있어요. 미국은 미국대로 하는 방법이 있고 라고 다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 그 전략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거는 특히 노벨상은 이제 다음 주부터 발표 시작하니까 조금 타이밍이 좋은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근데 그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먼저 다시 한번 카이스트가 그런 먼저 그 익스페리멘트 익스페리멘탈 인스티튜션에서 그거 해보는 게 좋은 거죠. 이유는 조금 큰 소리 하면 우리가 못하면 누가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라는 그런 리더십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카이스트가 익스페리멘탈 유니버스니까 그런 거 가볍게 할 수 있는 거죠. 서울대학교는 둔치가 큰 유니버스니까 그런 거 하기가 그렇게는 쉽지는 않은데. 근데 그다음에 북 퍼블리케이션도 조금 신경 쓰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에세이 논문도 프로모션 하고 테니어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그때쯤 책이나 쓰지. 인트로덕션만 아니고
자기 분야에서 그뭐 그래도 괜찮은 책 쓰는 것도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좀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도 이동환 박사가 여기 오면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었는데, NYU하고 카이스트하고 뭐 같이 하기로 joint collaboration 하기로 했다. 근데 다 내한테 머리 오는 거는 라쿤. 2020이 아니고 2018년 튜링 아바디. 가세명 있었는데 한 명은 토론토 대학교. 근데 그 사람은 거기 어디예요? 구글. 토론토 대학교지만 구글의 애플리케이션가 있고, 라쿤은 NYU지만 페이스북의 애플리케이션가 있고, 그런 joint appointment 라는 거, 우리 과거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실패한 셈이다. 그러니까 하지 마자라는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강한데, 생각해봐야 될것 같아요. 예를 들면, 튜링 아워드만도 그런 사람이 받았다. 근데 앞으로도 AI 분야는 저는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만 있으면 안될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조인트 어포인트먼트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카이스 분위기. 근데 한 2, 30년 전에 뭐가 안 좋은 경험이 있어서 그 다음에부터는 다시는 이런 조인트 어포인트먼트 하지 마자라는 분위기 돼버렸는데, 카이스가. 근데 이제는 21세기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 근데 그 다음에 그런 법 포함해서 더 조금 카이스 mature 되면 좋겠다. difference라는 거 고용한다. 한번 관심이 있으면 뭐 NYU도 괜찮지만, 예를 들면 캘텍 갔던데 한번 1년 가보세요. 아니, 이런 교수도 있는 거예요. 전도에 진짜 마음대로 하는 교수. 그런 디퍼런스 고용하는 것도 앞으로의 카이스트가 볼 때는 챌린지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마이너리티한테도 신경은 쓰는 거 좋은 것 같고, 뭐말 너무 안 했지만. 근데 그 다음에 지금의 카이스트가 대충 70년부터 시작해서 50년 되는 거죠. 대충 100년이라고 생각하면 오토노미, 카이스트라는 인스티튜션의 오토노미라는 거, 어떻게 우리가 구축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옥스퍼드, 캠브리지부터 다뭐 각자 다 자기들 고민해서 그에 만드는 거죠. 안다. 근데 그런 거 카이스트도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오브코스 글로벌 퍼스펙티브라는 거가 필요 있고, 거의 마지막 카이스트 에듀케이션. 먼저 저는 리서치는 그래도 괜찮게 하는 편인데, 교육은 그 형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합부는 거의 강의도 거의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한 번만 했는데 너무 혼나서 다시는 안 하겠다라고. 근데 지금 은퇴하니까 대부분 은퇴할 때쯤 뭐 생각해 놓은가, 뭐 이렇게 이걸 알아서 쓰면 좋았을 건데, facilitation, not the dictation. 카이스트 정도 수준에 있는 학생, 특히 대학원생은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더 잘하는 걸 도와줄게 라는 facilitate 하는 거죠. 니 못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거는 진짜 못하는 애한테는 어쩌면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카이스트 정도 수준, 대학원생 정도 수준에서는 How can I facilitate? How can we facilitate? 라는 개념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게 제가 뭐 특히 전문가도 아니니까, 교육 분야는 다 그렇게 이 토픽 하나로
강요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있을 중에 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세한 걸 이야기 안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제가 그 우리 피어 미 있는 그 아니면 유럽 영국이나 미 유럽에 있는 인스티튜션하고 비교하며 이런 가끔 고민되는 거죠. 우리 학생 그 학부 졸업할 때 석사기 끝날 때 그 미 대학원에 옮길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옮기지 마라. 여기 있어라. 그거 좋은 아이디어야. 내 옮기라. 그 크라이테리아가 뭔데?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모자라는 거. 근데 믿으면 믹서 안에 영국에서 있는 거가 뭔데? 라고 이야기하면 더 조금 기회가 많은 것 같아. 우리가 기회가 조금 너무 약하다고 제가 느껴요. 그러니까 한 면은 그 여기 석사기 끝나고 나서 그 박사기 시작하자마자 저한테 그 MIT 갈까 생각하는데요. 근데 내가 가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판단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외에는 이유는 석사기 끝나고 나서부터 SCI 논문 퍼블리케이션 했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박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후에 보니까 그 MIT 가면 그 굉장히 그 좋은 어떻게 해야 하나? 그 자극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가라라고 이야기했고, 근데 한 명은 카이스트에서 우리 학생 중에서 한 명인데 미 그 어느 대학교라고 이야기 안 해요. 그렇지만 대충 톱10부터 톱20 사이에 있는 대학교인데 풀스카라십 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가지 말아라고 이야기했어요. 거기 가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그 내하고 같이 하는 걸 낫겠다. 근데 그런 판단하는 거는 굉장히 무거운 판단이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둘이 내가 판단 제대로 했어요 라고 하면 제대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우리가 더 조금 그런 미국이나 영국에 있는 대학교에 있는 그런 그 기회, opportunity라는 거 우리가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아요.